안녕하세요. 저는 최신토의 작가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어린아이 갑자기 흙이 나에게 왔습니다. 저는 최신토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만 또 오늘 공연을 위해서 기획하고 또 이 시간이 끝나기까지 제일 가슴이 떨릴 뿐입니다. 우리 예술음악취연구소의 한숙기 소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음악TV연구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두 번째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때 했던 희랑카페에서 마셨던 음료를 가지고 기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10월달부터 매달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는 저 혼자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제 멋진 저의 음악 파트너 박신윤 선생님이 사회와 음향 장비를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연주자가 이제 셋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귀가 조금 괴롭더라도 제 연주를 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다음부터는 더 많은 연주자들이 함께 해서 제가 그때는 나도 하나 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술음악취연구소 희랑카페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과 멀어졌기 때문이 아닌 무심히 서있게 만드는 우리 전진구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또 성악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악기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장엄한 우리 전진구 선생님의 목소리로 마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사 중에는 사랑이 안 오면 내가 간다는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숙기 선생님이 또 이게 그 티켓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 티켓은 우리 저 여기서 쓸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여튼 마음에 드는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순준 선생님을 지그시 쳐다봐도 용서해 주세요. 이성분 씨한테 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신랑하고도 친해요. 아이들하고도 친하고. 여기에 서전 스텝이 계십니다. 근데 귀가 엄청 예민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다 사는 거는 거기가 거기래요 라는 노래예요. 저는 사실 학교나 복지관이나 센터를 다니면서 다양한 악기를 알려드리고 소중한 마음을 수어로 표현하는 수업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희랑카페에서도 선보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잘 봐주세요.
아, 그리고 율동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손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인생을 360도,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인생이라는 뜻이고, 힘들다라는 뜻은 코피를 한번 쏘는 거거든요. 코피를 한번 쏟고 힘들다. 그리고 이게 많다. 자, 많다. 그 다음에 뭐 오늘, 내일, 그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연주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박순규 선생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다 날려볼까요?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연주는 좀 미흡하더라도 춤은 그래도 여기서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고 많이 행복하셨나요? 네. 자, 오늘은 제가 많은 것을 준비해서 선보였지만 다음에는 우리 소소한 일상 속에서 생활인이 많이 나와서 저와 함께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작품 전시회 멋지셨습니다. 어디 작품을 좀 볼까요? 자, 우리 최희신 도예 작가님 작품